함양군과 서울시의 우호교류 협약 이후 서울시 무용단 공연으로 동무동락 공연이 2019년 6월 4일 저녁 7시부터 함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50여 명의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번 공연단은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산하 무용단으로 1974년에 창단되어 LA올림픽 폐막식, 북경아시안게임, 예술축전 등 국제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시 무용단이기도 하다. 서울시 무용단은 이날 태평성대, 화선무, 동네학춤, 진주 교방 국거리 춤, 건무, 화랭이 춤, 진도 북춤 등 1시간 30분 동안 공연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우리나라 고유의 화려한 복장과 몸동작으로 쉽게 접하기 힘든 수준 높은 전통 공연이었으나 많은 이들이 구경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날 공연을 관람한 소수 관람객들은 대만족을 하고 돌아갔다. 태평성대는 가인전목단이나 연화대무 또는 춘행무 같은 공중정제를 바탕으로 태평성대를 그리는 태평무를 또 중간에 왕과 왕비를 이어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 동네 하층은 동네 지방의 토속층으로 옛날에 한량들이 즐겨 추었던 춤으로 학의 모습이 경상화한 춤으로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춤을 추고 배우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이 기생이, 진주 기생이 아주 유명합니다. 사대부 앞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의범절을 갖춰야 되는 그런 춤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참 나도 한번 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춤입니다.
춤은 경기 도단굿에 남자 무단들의 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데요. 진수춤 하나만을 일컫는 대명사가 아닌 경기 도단굿에 남자 무용수의 화랑이 춤을 이번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장구춤은 기방춤의 장구춤과 또 마당놀이의 설장구춤을 무대화로 재구성해서 새롭게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본 작품이죠.
이제는